가로, 세로에 대한 전격적인 구속영장 강제집행은 도저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특히 강용석 소장이나 김세희 대표나 김용호 기자에 대한 강남경찰서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우파 언론에 대해서 노골적인 탄압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질의서에 대해서 질의를 두 번씩이나 회신을 해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변호사들이 있고 또 그런 입장에서 강남경찰서가 무슨 조폭 행위 하듯이 이렇게 세 사람을 강제 구속한 것은 자유파 언론에 대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탄압이고 도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언론재갈법이라는 언론의 입을 막겠다는 언론중재법이 이제 본회의에 27일 날 상정한다는데 이러한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은 이러한 일들이 유튜브 가로 세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 미디어 기존 언론 방송에도 적용이 되고 그 언론 방송의 출판 혹은 언론의 자유가 말살되는 그런 사태가 예견되는 그런 사건이다, 이래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가로세로에 대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행위가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상황으로 올 수가 있다. 저도 지금 검찰 기소가 5건이 되어 가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발언권이 아니에요. 지표 관련되는 제 발언에 대한 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좌파들이 훨씬 더 거짓 또 선동 음해 뭐 이런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소를 시키고 기소시킨 내용들을 보면은 국민들이 보면 웃을 일인데 지금 가로세로도 마찬가지예요. 법적 대응을 다 하고 있고 이 구속영장의 기본적인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지 않습니까? 가로세로는 하루도 안 빠지고 방송을 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할수 있는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제집행을 한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자유파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 이제는 자유파 유튜브나 또이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체제 수호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 가세형 문제에 대해서 총투쟁을 선언해야 되고 우리 공화당은 가세형 문제를 심각한 자유민주주의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을 하고 가세형 강제 구속영장 집행에 대한 투쟁을 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로서 만약에 여기에서까지도 자유파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뭐 호불호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분명하게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거고 또 법을 위반한 거예요. 지금 그들은 법을 집행한다거나 법의 집행에 규정이 있는 겁니다. 김세희 대표 같은 경우에 어머님이 있는 거기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렇게 구속을 시켜야 되는가? 이 또한 대단히 이 자유민주 체제의 경찰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제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이 저렇게 만행을 저지를 때는 힘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번에도 가로세로의 개인 유튜브의 문제다 이렇게 넘어가선 절대 안 된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이 될수 있고 언제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가로세로에 대한 뭐 폭력적 강제 구속
집행에 대해서 총투쟁을 함께 하기를 바라고, 우리 공화당은 지도부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결정을 내리고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총투쟁에 또 가로세로의 총투쟁에 뜻을 같이 한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우리 공화당도 거기에 대해서 실천, 실행 행동을 어떻게 옮길 건가에 대한 것은 지도부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로세로의 강영석 소장이나 김세희 대표, 김용호 기자가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있고, 또 우리 공화당의 당대표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당 동지들도 여러분들의 그 탄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로세로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자유우파 언론 유튜브에 대한 탄압이다. 저는 그렇게 우리 공화당 규정하고 총력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